오늘 새벽 울진군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50여 톤이 불에 타면서 이 일대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당시 실종됐던 직원 한 명은 6시간 동안의 수색 작업 끝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새카만 연기가 밤하늘을 메웁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고 포크레인까지 동원됐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고속도로 CCTV에서도 화재 현장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7대와 소방대원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났죠. 연시장 연기도. 나무가 좀 거름이 됐다 아닙니까? 주위에 나무가. 불빛이 굉장히 컸죠. 화재 발생 8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장에서는 잔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은 직원 기숙사와 사무실로 쓰이던 인근 조립식 건물로도 번졌습니다. 이 건물 안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를 앓고 있던 60대 직원은 건물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후 실종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은 화재 발생 6시간 만에 기숙사 건물 뒤편에서 대피해 있던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등과 다리에 약한 화상이 있었지만 의식과 호흡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구 조사가 있는 곳은 화재가 진압이 사전에 됐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생존할 수 있는.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쌓여 있던 야적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